이번에 영화 나란 말싸움이 개봉하잖아요. 거기 신미 대사가 박해일 씨가 신미 대사 하던데 잘 모르셨죠, 신미 대사. 영화에서 어떻게 다뤘는지 전 몰라요. 그런데 신미 대사가 지금 불교 방송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띄우고 그런 책도 막그 소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주목받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소설의 바탕을 두고 이번 영화도 만든 걸로 아는데 신미 대사가 지금 그 되게 위험한 주장인 게요. 신미 대사가 지금 그게 어느 스님이 중국인가 가서 원각종 석보라고 훈민정음으로 만들어진 책 하나를 이 불교 경전이 훈민정음으로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구해 와가지고 지금 시작된 거예요. 요 얘기가. 거기 보니까 훈민정음 창제된 것보다 몇년 전에 8년인가 그래요. 그 전에 이미 훈민정음으로 된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정통상련 해가지고 염도도. 이거 완전 위작입니다. 엉터리 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책이에요. 막 월인석보 막 짜짓게 해서 만든 책이에요. 다 엉망이고 현대인이 만든 위작으로 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이거에 근거해서 뭐까지 주장하는지 아세요? 여기에 좀 엉터리 학자들이 붙어서 뭐라고 더 띄웠냐면 불교를 띄우고 싶으니까 이 유학자들이 니네 유학자들이 한문 고집할 때 우리 스님들은 한글 창제를 했다. 훈민정음 창제 그 반포될 때보다 한 8년 전에 이게 나오니까 뭐가 뭔 소리가 나냐면 신미대사가 다 창조한 걸 세종한테 공을 뺏겼다. 세종 같은 세종한테 줬다. 우리 불교가 이렇게 통이 크다. 막 우리 불교 이렇게 대단하다. 그래서 지금 막 영화 개봉하는데 들썩하시더라고요. 불교 방송에 막 신미대사 계속 자리 올라오고 하던데 완전 엉터리 소리입니다. 위작 어디서 위작 들고 와가지고 신미대사 세종 전에 창제했다. 그 분석해 보면요, 다그 후대 거 세종보다 훨씬 후대 거 후대 훈민정음 그 방식 그 단어나 이런 게그 단어거나 만드는 방식도 다 현대적인 방식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아쉬우니까 그 이거 밀었던 사람들도 아쉬우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직접 증거는 없다. 직접 증거는 아쉽게도 이게 위작이란 위작은 확실한데 직접 증거는 아쉽게도 위작 논란이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간접 증거가 있다. 신미 대사가 되게 공덕이 많다고 이렇게 막그 왕한테 이런 대접을 받았다. 그건 아무 직접 증거가 아니, 그건 아무 직접 증거도 아니고 창제설의 직접 뭐 간접 증거도 아닙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으시면 지금 상당히 그건 엉터리 정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신미 대사가 원래 창제한 거래. 책도 있어요 서점 가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기본도 안된 그런 위작을 가지고 어떻게 위작한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인데 왜 위작하고 있는지 아무튼. 너무 웃겨가지고 어린 석보를 막 군데군데 짜짓게 하다 보니까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전문가의 뭐그 평은 뭐 논문으로도 있으니까 더할 말은 아니고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위험한 주장인데 우리 불교에 도움된다고 막 아무거나 취해서 주장하시면 안 되죠. 그래 유교 이 기득권 못된 놈들 우리 불교는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막 이런 이렇게. 이렇게 막 너무 그런데 감정이입하고 하지 마시고 자명한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죠. 자명한 팩트에 근거하면요. 훈민정음 창제 원리는 세종대왕이 성리학에다 갖다 댔습니다. 유교 논리대로 만들어진 언어예요. 성리학에 우리나라 성리학이 들어와서 한 가장 큰 성과물 중에 하나가 훈민정음입니다. 제가 그 훈민정음 강의해드렸잖아요. 성리학 이론과 이 주역 이론을 가지고 만든 언어예요. 네, 그런 기본적인 팩트가 있는데 갑자기 신기하게 사람들은 뭔가 하나 이상한 게 뜨면 알아보지도 않고 아 이랬었구나 드디어 비밀이 밝혀졌다. 훈민정음 다시 보인다. 뭐 이런 게 인터넷에 널렸어요. 이런 글들이. 제발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